증명사진 찍는데 얼굴이 퉁퉁 부어있으면 안 되겠죠. 먼저 촉촉한 수분크림을 발라주면서 얼굴 마사지를 해 붓기를 좀 빼줄게요. 눈 주위와 관자놀이를 손가락으로 굴려가며 살살 마사지해주고 주먹을 쥐고 검지와 중지로 턱을 쓸어줍니다. 귀 뒷부분도 마사지해주면서 목 뒷부분도 같이 마사지해줄게요. 이마 부분을 손가락을 크로스하면서 이마 마사지도 해주고 볼 부분도 쓸어 올려주면 마사지 끝! 조명이 얼굴을 향해 쏘기 때문에 목 부분이 그림자가 져서 어두워 보여요. 얼굴만 동동 떠있으면 촌스러워 보일 수 있으니 미백크림을 목에 발라 얼굴하고 톤을 맞춰줍니다. 수분 베이스를 얼굴에 발라 피부 정돈을 해줍니다. 피치 색상 컨실러를 눈 밑과 입술 라인에, 초록색의 컨실러를 붉은기가 도는 곳에 발라준 뒤 새로 나온 다이소 조롱박 퍼프를 사용해 통통 얼굴을 두들겨줍니다. 요번에 이 조롱박 퍼프는 좀 많이 커져서 섬세한 부분을 바르기엔 조금 힘들 수도 있어요. 구매하실 때 참고해주세요. 피부톤에 맞는 파운데이션을 얼굴 중앙 위주로 도포해주고 다시 물먹인 퍼프로 펴발라줍니다. 저는 요즘 피부 상태가 안 좋아서 얇게 한 번 더 발라줬어요. 한 톤 밝은 컨실러를 잡티와 얼굴 중앙 위주로 톡톡 발라주고 크림 쉐딩을 턱에 쓱쓱, 이마에도 쓱쓱 발라 스펀지로 한 번에 펴발라줍니다. 오늘 블러셔는 진하지 않게 생기가 살짝 돌 정도로만 발라줄게요. 살구 컬러의 크림 블러셔를 볼 중앙 부분에 톡톡 발라 퍼프로 펴줄게요. 두 번 정도 반복해 약간 혈색 도는 볼로 만들어줬습니다. 파우더를 손등에 덜어내 브러쉬에 골고루 묻혀준 뒤 얼굴 전체적으로 톡톡 두들겨 매끄러운 피부 표현을 해줄게요. 사진 찍을 때 너무 윤광이 돌면 오히려 피부가 지저분해 보일 수 있어요. 사진 찍을 때는 쉐딩을 조금 과하게 해줘도 좋기 때문에 크림 쉐딩으로 음영을 넣어줬던 부분에 다시 한번 쉐딩을 해주고 코 쉐딩으로 들어갈게요. 눈썹 첫 부분에 일자로 음영을 넣어주고 코끝 부분은 V자 모양으로 쓸어줍니다. 브러쉬의 남은 양으로는 코벽을 쓸어 마무리해줄게요. 눈썹결을 정리한 뒤 끝이 살짝 올라가면서 눈썹 산이 도드라지는 일자 눈썹을 그려줄게요. 증명사진은 여러 군데에 쓰이기 때문에 눈썹을 살짝 올려 똑 부러지는 인상을 만들어주는 게 좋아요. 연한 베이지 컬러의 섀도우를 눈 전체에 넓게 쓸어 음영을 넣어주고 조금 더 밝은 베이지 컬러를 다시 한번 쓸어줍니다.
아몬드 컬러로 쌍꺼풀 라인까지 발라주면서 눈끝 부분은 좀 더 진하게 여러 번 터치해줍니다. 금색 펄을 손가락 팁에 묻혀 눈 가운데 부분에 톡톡 발라줄게요. 브라운 컬러를 눈 끝부분에 일자로 쓱쓱 발라준 뒤 남은 양으로 눈 앞부분도 살짝 발라줍니다. 그리고 아래 삼각존도 채워줄게요. 짧고 단단한 브러쉬에 금색 펄을 묻혀 눈 앞머리하고 애교살 부분에 발라줄게요. 다시 한번 밝은 핑크 펄 색상을 눈 앞머리에 발라 밝혀줍니다. 브라운 펜슬 아이라이너로 점막을 꼼꼼히 채워주고 살짝 올라간 아이라인을 그려줄게요. 저는 눈이 짝짝이어서 한쪽 눈은 다 채워 그려주고 반대쪽 눈은 눈 중앙에서부터 라인을 그려줬어요. 그 다음 다크한 브라운 컬러로 아이라인 위에 덮어 스머징 해줄게요. 남은 양으로 삼각존도 다시 한번 채워줍니다. 뷰러를 라이터로 달궈준 뒤 속눈썹을 바짝 올려줄게요. 그 다음 마스카라를 눈 위 아래 꼼꼼히 발라줍니다. 베이지 살구 색상의 립스틱을 풀립으로 깔끔하게 채워 그려주고 여리한 핑크 컬러의 틴트를 입술 안쪽에 살짝만 발라 마무리해주면 증명사진 메이크업 끝!